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이구, 둘리 씨. 요즘에 좀 살맛이 나죠? 그럼요. 10번 욕먹고 1번 칭찬받는 게 되게 꿀이거든요. 황심소에 와서 이제 나도 칭찬받을 수 있다. 네. 제가 그거 아니면 그렇군요. 언제 박사님한테 칭찬을 한번 받아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겠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둘리. 훌륭해요. 옆에서 이 둘리 씨가 잘하는 모습을 허무한 미소로 보시는 분. 엄마 미소로. 엄마 미소로 보시는 분. 누구세요? 아, 저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네. 뭐, 토 나오는 곳이에요? 조금 비슷할 것 아, 그래요? 아, 토라운데, 아, 뭐지? 왜 토가 나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사무소 이름이 토라라서 저 애칭을 토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아, 토 나오게 일해준다. 뭐 이런 아, 느낌일까요? 그렇죠. 토 나오게 그렇게 일해야 한다. 열심히. 그렇군요. 예, 어쨌든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사연을 감사합니다.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 지금 전희경님에 대한 사연을. 전희경님. 네. 전희경 옛날에 쇼트랙 선수 그 전희경인가요? 그랬으면 더 예, 재밌을 덜 유명한 수도. 분이에요. 아, 근데 그래요? 사실 존재감이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쇼트트랙 선수인 전희경 말고 또 다른 전희경이 네, 국회의원 전희경님에 국회의원, 쇼트트랙 국회의원인가 보네요, 그러면? 뭘또 뒤져봐요. 당연히 국회의원이지. 없다 아, 네, 보니까. 저도. 네. 아니, 본인이 존재감이 없는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나왔으면 이게 아. 신뢰감이 안 생기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분노해서, 아, 분노해가지고 네, 어떻게 이런 걸저 받았을까. 존재감도 없는 인간에 대한 존재의 인식을 하시게 된 네.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신 그렇죠. 거군요. 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런 지금 사연이 어떤 거예요? 네, 사연은 지금 좀 틈새 뉴스이기는 한데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이 네. 더민주당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 사퇴 철회한 것에 대해서 뻔뻔함의 두께가 있다면 1등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서는 열받아가지고 네, 사연을 아, 보내신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뭐 이런 느낌으로 오, 왜 그분은 네. 뻔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전희경 의원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터졌을 때 네. 특검에 반대했던 의원 10인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면 뻔뻔함에 있어. 거의 대왕 수준이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1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 좀 본인이 좀 1등이 본인이 아닌가. 겸손해지고 싶어서. 네, 나는 그 심리가 만년, 뭔가. 아, 뻔뻔함에 2등입니다. 요즘 새로 이 광고하는 거는 우리 집은 서울에서 2등으로 잘하는 집입니다. 이런 광고하는 게 광고 전략이거든요. 본인의 뻔뻔함을 새롭게 선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뭘 그거 가지고 열받으세요? 그때 본인은 지금까지도 반성이나 사과를 전혀 하지 아니, 왜 않았거든요. 반성을 해요? 아, 박근혜 그 탄핵이던 사태를 반대하는 거는 반성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아, 네. 원래 그 박근혜 사퇴 반대를 하거나 하는 이런 그건 반성의 이슈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뭐라 그랬냐면 확신범이라고 해서 그건 범죄적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범죄적 행위와 반성할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업종에서 혹시 일을 하시지 그러게요. 않으세요? 저는 돌아봐야 되겠네요. 네. 아, 이 토라라는 데가 분명히 범죄가 아니게, 범죄가 아닌 거를 반성의 수준으로 만드는 그런 곳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네. 도움이야. 범죄자든 확신범이든 뻔뻔한 사람이든 다 필요하죠. 저도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럼 범죄자세요? 확신범이세요? 아, 그 저는 피해자입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피해자도 아, 돕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선한 일이거나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움을 가장 강렬하게 원하고 도와주는 데가 주로 어딘지 아세요? 글쎄요, 어둠의 어디? 세계예요. 넘버 투, 넘버 쓰리는 왜 나와요? 형님, 이번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아, 이게 네. 도움을 준다는 거를 선한 도움이라고만 꼭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우리가 거짓말도 거짓말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말짱 새빨간 거짓말 하는 데도 있고 화이트 라이어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하얀 거짓말. 그래서 빨간 거를 가지고 개먹는 동네의 사람들 보통 자한당이잖아요. 근데 전희경 그 국회의원은 자한당 소속 맞죠? 네 맞습니다. 봐요 이게 딱딱 그 심리적인 법칙에 한채 여긋도 없다니까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네. 일전에 박사님께서 김기식 원장 출전 논란에 대해서 방송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네 그때 자한당 의원들이 김기식 의원이 여성 보좌관과 출장 간 것을 여비서랑 같다. 외유 출장이다 라며 문제를 삼았던 사건이었는데요. 박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당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해외 출장 가면서 놀러 가니까 당연히 저건 놀러 간 거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하는 행동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그렇죠. 그래서 전희경 의원도 민병두 의원이 사퇴 철회를 한 걸 보면서 얼굴이 뻔뻔하니까 저러지. 그렇죠. 아,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만 뻔뻔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하려면 뻔뻔해야 되고 공무원을 하려도 뻔뻔해야 되고 양심의 털이 나야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 라는 거를 이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서로 자기 양심의 털을 막 씹는 거죠. 그래서 모발 이식 사업이 잘 되는 나라예요. 모발 이식이요? 네. 또 댓글에 올라왔더라고요. 뭐라고요? 광고 잘 봤습니다. 네. 그럼요. 아 그런데 이 참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아주 고민이에요. 좀 어쨌든 간에 양심에 털 이식하는 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자 빨리 사연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민병대 의원은 사퇴를 철회했는데요. 그렇죠. 네. 어, 내가 그랬잖아요. 네.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어, 그러셨어요? 네. 그럼요. 본인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네. 요즘에 머리 비우는 게 너무 자주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선정극이다 이런 표현하셨던 건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은 사퇴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셨던 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죠 그때만 네. 하더라도 내 말을 거의 껌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듣고 네. 싶은 대로 그럼요. 그래서 민병두 의원의 지역 주민들이 6,539명의 뜻을 모아서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어이, 노력하셨네요. 네. 아, 저거 한 만 명은 모아야 되나요? 네. 구체적인 숫자. 그러게. 지역구가 몇 명이길래 6,000명. 아, 이분 지역구면 적어도 한 5만 명 이상의 이 지역 구민이 있는데 한 10% 정도는 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6만 명 정도 되는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10% 정도는 부가세도 10%, 우리가 팁도 10%.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모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진짜 사퇴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지역 구민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었겠네요.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너무 또 민병도 의원을 너무 그분의 존재감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예의로서 해줘야 돼요. 아 그런데 또 자기의 두 달 세비는 기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민병도 의원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두 달 놀았으니까. 그렇죠. 문호동 무인공. 네. 기부를 하겠다는 건데. 도덕적으로 진짜 깔끔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건 깔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강박적이다. 아, 도덕적 강박. 그렇죠. 도덕적 강박증을 표현했다. 어, 안 그래도 가족분들 그 말 하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 민병도 의원 원래 사퇴할 때 이분은 원래 도덕적으로 굉장히 청렴한 분이라 네. 조금의 흠도 그렇죠. 용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결벽증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아, 너 정말 청렴해 이런 이야기만 들으셔야 되는 분이 아닌가. 그렇죠. 네. 자기가 이야기만 듣고 네. 또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퇴를 하면 청렴한 사람이면 내가 지은 죄가 없으면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를. 사퇴를 한 건 내가 죄 지었다는 뜻 아닌가요? 인정 아닌가요? 아 그게 됐으면 내가 할 말이 없네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라면 또 토라 씨 같으면 누군가가 무고한 거를 주장하면서
본인을 어떻게 보면 찌질하게 또는 자기에게 오물을 투척하는 그 상황이 되면 더러워서 내가 이진 못하겠다. 왜 이미 오물이 투척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 니들이 내한테 오물을 투척해라. 나는 굳굳하게 받겠다. 그래도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믿고 지내는 게 맞을까요? 사퇴하겠네요. 왜요? 이 더러운 오물을 내가 안 그래도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야. 네. 더러운 오물을 막 계속 자기한테 뿌리려고 하니까 네. 다 놔라. 나는 계속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려는다. 뭐 이렇게. 그럼 샤워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네. 저 같으면 버틸 것 같거든요. 그럼 본인은 버티는 게 샤워다. 내한테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내가 깨끗하다는 거 믿어주실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저는요. 네. 그걸 우리는 MB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제가 한순간에 MB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거 좀 네, 대단하신 그래서, 분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네, 많이 고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네.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역시 고단수시다. 그런가요? 건담해질 네. 아, 때까지 역시 정치인이 되실 자질이 아, 있었어요. 아니 근데 네, 의원직이 이렇게 쉽게 사퇴하고 사퇴 철회하고 이런 게 의원직이에요? 아니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요? 그 질문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 이러시냐? 이분이 그래 미쳤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답정론가 뭐. 네, 본인은 답정네요. 네. 아니면 근데 전 네. 너무 쉽게 사퇴한다고 느꼈고 네. 그다음에 철회하는 것도 사실 조금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뻔뻔 그래서 전인경 씨세요? 제가 이제 MB에 이어서 지금 뻔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영 씨하고 최소한 일심 동체거나 아니면 뭔가가 연결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소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처리한다 이거죠. 쉽게 했겠어요. 그분 입장에서야 맨날 매치를 부심하고 했겠죠. 그래서 미니언은 근데 사직 절차 같은 거를 문의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의원 이 사퇴하는 절차를 네. 준비를 했는데 네. 어떻게 됐어요? 했는데 이제 지지자들이랑 이제 당에서 네. 조속히 복귀를 요구하는 사퇴 처리해라. 네, 너무 커서 그렇죠. 네. 국회의장조차도 네. 이분한테 국회의원인 자리가 그렇게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왜냐면 의사가 좀 무거워요. 이 배지는 가벼워. 깨지는 그냥 던져도 되는데 배지는 붙어있어가지고 던지지를 못해요. 이러고 의자는 던지면 국회 폭력 국회의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의자 위를 막 날라다니는 국회의원은 있었어요. 근데 의자를 던지지는 못하니까 신중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진짜 무거운 의자를 맡겼기 때문에 이분이 못 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한당에서는 역시나 쇼다 하면서 예. 그거를 의자를 던지고 날라다니고 네, 해야 되는데 얌전하게 하셨구만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장제원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자한당 수석 대변인은 네. 이제 민 의원은 추문에 대해서 일단 피하고 보라는 행동 요령을 새롭게 선보였다. 아, 그건 부분들도 네. 잘 하시잖아요. 그니까요. 네, 자기들이 네. 잘 아는 네. 자기들만의 비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 벌써 네. 더 더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언제 우리 방식을 본받았지? 네.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약속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오만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쥐들도 여당일 때는 네. 했잖아요. 그걸 약속을 누구랑 했는가. 네. 네. 자기와의 약속은 진짜 아랑곳하지 않는 네. 거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네. 기본적인 그건 자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걸 왜 오만함이라고 그러죠? 그 혼수성태 씨 오만하게 그 오만하게 그 내가 누군지 알아? 어? 그러니까 통과하고 공항 통과하는 그런 오만함을 네. 지금 부렸다는 거야? 아, 그분도 쇼를 하더구만요. 한 대 두들겨 맞았잖아. 그런데 야, 거의 두들겨 스쳐 지나가도 막 기부스하는 야, 이런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는데
그건 그쪽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잘하는 네, 건데.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아니,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어이, 진짜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홍시 맛이 났다,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내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뭐요, 지금?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캐릭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없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지랄 발광을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자기 캐릭터가 없이 사실은 이 전희경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이력을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뭘 했냐면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했어요. 자유경제원이라는 게 뭐 안 된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 소위 말하는 전경련이라고 해가지고 이 박근혜 시절에 그리의 뭐 엄마 부대, 할아버지 부대, 지금의 현재의 태극 부대의 전신인 그 사람들한테 데모하라고 돈 대준 그 조직의 전위 부대가 바로 자유경제원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이분의 출신 배경이. 네. 거기 사무총장을 했어요. 저를 자른 이 연세대 정가병 총장이 이 자유경제원 전 원장도 했던 그런 동네예요. 그 라인이시구나. 이제 알겠죠? 네, 이해가 완전 되네요. 네. 그래서 그 라인으로 열심히 뻔뻔스럽게 나서가지고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의 이 홍위부대의 전위대를 자처해서 나간 대표적인 분이 이 전희경 이분이시거든요. 이제 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이력만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네요. 쏙쏙. 네. 그럼 이미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네. 게 됐나요? 네. 근데 이분도 뻔뻔한 분이에요. 왜요? 이분도 논문 표절해가지고. 무슨, 이분 어디서 논문 쓴지 알아요? 연세대학교요? 이대 아니에요? 이대. 이대! 저대가 아닌 이대! 아, 그렇군요. 논문 표절했어요? 석사 학위 논문. 그것도 석사 논문 표절. 근데 석사 논문은 사실,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거의 이것저것 짜짓기 하는 논문이 대한민국 대학에서의 석사 논문이거든요. 사실 다 네. 그렇게 하긴 하죠. 근데 그냥 다 문제가 없는데 정치로 나서면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짜짓게도 아무도 검증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논문 표절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 뻔뻔하다. 참 뻔뻔하다. 그렇죠. 뻔뻔하다. 그랬더니 이분은 해명도 안 하고 네. 사과도 안 했대요. 안 했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진정한 뻔뻔함의 1등인데 자기가 남을 그걸로 똑같이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네. 내가 1등인데 너는 2등이야 이러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네. 겸손하게 아~ 낮추면서 아~ 1등이다 이런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는 거죠. 내가 뻔뻔함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렇죠. 뭐, 너는 뭐 1등이야 뭐 이런 느낌이 근데 뭐 이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다 해결이 네. 되셨나요? 네. 전희경님에 대한 궁금함은 해소가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시죠? 네, 둘리였습니다. 네, 토라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